마가리트 미첼, 이게 이제 정면으로 아주 잘 나온 사진입니다. 1900년, 왜 이렇게 좋아요? 1900년에 태어나서 49년, 우리나라 6.25 나기 전에 죽었습니다. 49세니까 별로 오래 산건 아니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자, 이제 바람관계 사라지다. 이생 동안 소설 한 편만 쓴, 에밀리 브론테 비슷하죠. 폭풍우에 하나만 쓰고 죽은 여자들. 세계 두 여자. 에밀리 브론테, 마가리트 미첼. 바로 그 여자입니다. 이 아버지는 스코틀랜드계입니다. 스코틀랜드계에서 스코틀랜드 이제 이주해운대가 어디냐면은 에버딘셔, 셔크 하는 게 이게 영국의 그 지방 단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버딘셔, 스코틀랜드 에버딘셔 이 주에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주해 왔고 100년간 애틀랜타 지역이야. 그니까 딱 이주해 와서부터 애틀랜타에 산 거예요. 어쨌든 터줏대감입니다. 그 집안이야. 그 집안의 후손으로 이제 아버지가 태어났어요. 나서 이 아버지가 거물입니다. 이 지역에. 애틀랜타의 역사에 나올 정도로 거물이에요. 변호사에다가 변호사협회 회장, 애틀랜타 역사학 회장, 교육위원회 회장 이런 여러 감투를 다 썼습니다. 그 지방 유지죠.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체벌 반대 론자입니다. 교육위원회도 관여했거든. 체벌 반대 론자예요. 어머니계는 아일랜드계입니다. 그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죠. 딱 다릅니다. 스코틀랜드는 개신교 풍이 강한 데고, 아일랜드는 가톨릭이 강한 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계는 상당히 혼혈이에요. 스페인은 바스크계, 바스크 피도 있고, 바스크가 지금 스페인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소수민족이잖아요. 그 지역이잖아요. 스페인은 바스크계와, 그다음 스코틀랜드계도 또 있어. 거기다 프랑스까지 피가 섞였어요. 근데 살기는 아일랜드 살다가, 아일랜드 사는, 이런 조상의 피를 가진 아일랜드에서 살던 집안에 태어난 어머니. 그게 이제 아일랜드에서 이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이주 아버지와 아일랜드 이주 어머니. 어머니는 여러 혈통. 주로 이제 프랑스 혈통을 자랑해요, 이 어머니는. 프랑스가 제일 문화적이니까. 이 어머니는 남군 장교의 딸이었고, 그런데 여성 참정권 론자. 이게 여러분, 이건 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여성 참정권 론자면은 상당히 진보적일 텐데, 노예 해방 반대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여성 참정권 론자들이 인종차별은 그대로 하면서, 흑인은 아예 사람으로 안 봐요. 인종차별은 하면서 여성이라는 것은 백인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카마 백인이야. 그 사람 속에, 사람이라는 개념 속에 흑인은 안 들어가요. 그건 말이나 노세나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아, 여성 참정권 론자 진보적인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올 수다. 애틀랜타 여성 참여권 연맹의 회장까지 한 사람. 애틀랜타 여성 클럽, 학부모회. 아버지는 변호사와 역사학자와 뭐 온갖 걸로 다 교육위원회 회장도 하고 그런 사람이고. 이 어머니는 여권의 여성 참여권 논자로 치맛바람 일으킨 여자고. 그 아버지 어머니 다 잘났죠.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삼남매입니다, 이 비첼이. 이 삼남매 중에 막내인데, 맏이는 일찍 죽어버렸어. 그 다음, 오빠는 변호사, 아버지 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애틀랜타 변호 회장, 아버지도 회장이었죠. 이것도 회장입니다. 아버지보다는 명성이, 그 아버지보다는 명성이 떨어지지만은, 미첼의 오빠도 상당한, 아버지 길을 이어온 그 명성을 누리고 있던 집안이었다. 막내가 이제 작가 미첼 여자입니다. 오빠보다 4살 아래. 2살 때 잭슨 힐로 이사를 갔다. 이 잭슨 힐 일대를 다크타운, 다크 어두운 검은 흑인들 지역입니다. 그만큼 아프리카계 흑인 다수가 거주했던 지역이고 그 부근에 홀로 된 외할머니가 가까이 있어서 자주 함께 했지만은
미첼 자신은 외할머니와 별로 가깝거나 외할머니부터 많은 큰 영향을 못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남북전쟁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게 1889년 미첼이 태어나기 이전에 900년에 태어났으니까. 그 이전의 애틀란타. 완전 공업지대죠. 이때 되면 미국이 온 지역이 공업화 될 때거든. 그 당시 30년대 미첼이 살았을 시대죠. 그 당시의 통후자 기다리는 30년대의 애틀란타 풍경. 그 풍경. 다운타운. 이건 지금 현대 애틀란타. 이 미첼이 엄청난 발랄한 문제아입니다. 세살무렵에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 소동이 났고, 이런 말량에서 그 뒤부터 어머니는 딸한테 남장을 시켜요. 치마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주의력이 없다. 바지 입었다 불나면 금방 알잖아요. 치마 불나면 한참 타도 몰라요. 그런데다가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고 롤러스케이팅 이미 그때 탔고 말괄량이로 자랍니다. 말괄량이 미첼 소녀 시절 말괄량이 그런 데예요. 5살부터 말 타고 발광기 사라지다에 딸이하고 똑같아요. 5살 발광기 사라지다 보면 3살부터 막 태워요. 별명이 지미. 이게 그 당시 지미 스위너턴이라는 이 사람이 그린 짐이라는 연재 만화가 이게 굉장히 리틀 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데 이겁니다. 요게 이제 짐이에요. 요거 이게 이제 할아버지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썽을 부린 걸로 이제 이 만화가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 하도 말썽 부리고 할아버지 놀려먹고 뭐 이러니까 미첼이 그렇다 해가지고 별명 자체가 짐이로 붙어버립니다. 이 만화의 주인공으로. 자, 애틀한테 인종폭도 일어납니다. 6살 때, 1906년. 엄청난 혼란입니다. 근데 그 발단은 어떻게 되냐면 또 백인들이 일으킨 거죠. 주지사 선거 때, 선거전에서 백인의 사회 질서가 점점 위험해진다 하면서, 왜? 흑인들로부터 자꾸 도전받아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동연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 난동이 촉발돼가지고 4일 동안에 그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흑인이 25명 죽고 백인이 2명 죽고 이 이후에 흑인들은 이 지역에서 집단으로 이주해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또 같이 살아요. 미첼 집은 총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칼 들고 집을 지켰고 이때 미첼이 살았던 집은 1917년 화재로 다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야, 11살 남아야 다쳤고 그 당시 인종폭동을 프랑스 잡지에서 이렇게 그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흑인들이 나서가지고 난동 부리다가 백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잔혹하게 흑인들을 막 뒤들어 패고 그냥 난동을 불 백인이 난동이 되어버립니다. 그 주방위군들이 와서 총으로 진압한 거. 폭동 공포로 계속 이사 갈 곳을 물색하다가 피치트리 그 스트리트 피치트리 피치트리 스트리트 이리로 간대. 이게 이제 숲과 강이 가까운 곳이라 간대. 굉장히 경치가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이사 가서 살았고 고교 과정이 이제 워싱턴 학원 이게 이제 세미나리 들어가는 게 사립들이에요 주로 학교가 괜찮은 세미나리입니다. 지금은 웨스트민스터 스쿨이 돼 변해버렸고 이때 이제 이 고교 과정 중에서 미첼이 연극과 문역에서 명활약 했고 집이 부자 집이니까 1층을 그냥 연극 딸의 연습하도록 딱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동네들 불러보라고 막 미첼 지가 막 거의 그 연극 연습을 시키고 이랬던 곳입니다. 16살 때쓴 일기 이게 뭐냐면은 로스트 레이전 사라진 이게 레이진이라는 섬 이름입니다. 사라진 레이진 섬 그런 뜻이에요. 있던 섬이 사라져 버린 거. 레이진 섬이 사라진 거. 그걸 쓴 건데 내용은 뭐냐면은 이걸 몰랐어요. 한참 죽은 뒤에 96년에 출간되었거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은
에밀리 브론테는 한 편밖에 안 썼지만은 미첼은 소설 두권 남긴 거예요. 죽은 뒤에 나왔으니까. 그러나 생전에는 유일작품, 바람과 사자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그냥 미첼 써놓고 그냥 노트를 그냥 남겨놨습니다. 그랬는데 이 엔젤, 미첼의 친구, 남편, 남친, 소녀 시절의 남친, 고개 시절의 남친한테 미첼이 편지를 계속 보냈습니다. 거기에 이게 나와요. 이런 걸 썼다는 거. 그 아들이 찾아가지고 다 모아서 박물관에 기증하면서 공개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라진 섬 레이첸, 이런 제목으로 미첼 편지가 발견된 거죠. 그렇게 말하면 이제 소설은 아닌 거죠. 하버드 다니는 오빠가 1차 대전에 참전한, 1917년에 미국이 처음으로 참전하거든요. 헤밍웨이 때는 그 자세히 했죠. 1차 대전 날 때. 1차 대전이 1914년에서 18년까지인데, 17년까지는 미국이 참전 안 합니다. 그래서 18년 끝날 때다 돼가지고, 독일이 패배할 것 같을 때, 유럽 연합군 즉 편들어가지고 미국이 참전해서, 1차 대전 뒤부터는 미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죠. 그때, 이 오빠가, 참여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 다니는 학교. 오빠 참여했고, 이때 애인이 전사합니다. 미첼은 뭐 남자 애인이 뭐 한둘이 아닙니다. 많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체벌 반대 이러면서도 여성 교육은 반대, 그 남부 남성적인 가치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머니가 기어이 그냥 대학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의사지망으로 하다 나중에 기자가 되려고 하다가 그래서 간 것이 스미스 대학, 스미스 칼리지, 노섬턴에 마사추세츠에 거길 다녔다 그래요. 여기입니다. 스미스 캠퍼스. 근데 미첼은 그 남자들, 자기도 남자 좋아하고 남자들도 미첼 좋아하고 이래서 하버드시 육군 장교 클리포드 웨스트 헨리 열애를 했습니다. 이때 그 1차 대전이 1918년 11월 11일에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고 있었으면 이 남자는 안 죽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미첼한테 자기 애인은 약혼반지 주고는 베르뎅 전투라는 게 유명한 데입니다. 프랑스 그 독일이 쳐들어올까 봐그 튼튼한 북부에다가 뭐, 참호 같은 걸 만들어준 게 있거든. 그, 베르던 참호. 거기서 시한편 남기고, 부상당해가, 결국 죽어요. 부상. 애인이 죽어버렸죠. 아버지가 이제 망설여요. 예술교육 반대해도, 어머니를 이제 이 학교 갔다, 의사 되려고 갔다, 이제 나중에 꿈이 바뀌어버렸죠. 기자가 되려고. 애인이 있으면 달랠 길이 없어서 세계를 휩쓴 인류 최악의 인플루엔자 위협을 받아. 그러면 애인 이래서 막 울적한데 가서 춤이라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인플루엔자로 외출 탐구를 못하고 그럼 막 속이 타는 거야. 이게 유명하죠. 1차 대전 뒤에 그이 스페인 독감. 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스페인 독감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 발생했어요. 근데 이제 이름을 어떻게 스페인 붙여버리니까 제대로 된 건데. 그, 뭐, 미국이 저 불리한 건 이름 안 붙여요. 지금도. 1919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어머니가 죽어버려요. 아버지가 간청으로 학업 중단해. 왜? 어머니 죽어버리니까 아버지가 살림할 사람이 없어요. 집안 살림을. 그래서 막 딸한테 사정해가지고 학교 때려치우고 가서 살림이나 해달라고. 그렇게 갑니다. 가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발랄한 말괄량이 소녀가. 그러니까 이게요. 온그 에틀랜타 시내를 휩쓸어 버립니다. 이 미첼이 소녀 시절에 폐기 페가수스라는 그 그리스 신화 그란 그 이제 성명이 이제 폐기야. 페가수스 성명 폐기 이런 별명까지 끼넘치는 처녀. 이때 이제 그 미첼이 좋아했던 댄스가 에파치 댄스 아파치. 그왜 그게 아파치 댄스인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못 찾아봤는데 어쨌거나 아파치 댄스와 탱고에 완전히 반해버립니다. 미첼이.
이걸로 애틀랜타 시내 총각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 아파치 댄스는 뭐냐 그랬더니 남자가 키스하는 거래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춤추다가 키스도 하고 또 춤추다가 이런 겁니다. 탱고라는 건 굉장히 섹시하잖아요. 다리를 막 상대편 다리 가운데로 집어넣고 하는 그런 탱고 아닙니까? 탱고 특징 아닙니까? 에로틱한 춤. 이걸 좋아해요. 탱고가 유명해진 원인 중에 하나가 이때 그 유명한 스페인의 남자 배우 이 남자 배우를 미첼이 엄청 좋아했어요. 그 흉내를 낸 거거든요. 이 배우입니다. 이게 무성 영화 시대 때이 댄스로 온 세계의 여성을 사로잡은 미남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남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춤을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춤을 춰요. 이건 지금 탱고 같죠? 자, 근데 한 지방지에서 애틀란타에서 가장 진지한 구애자가 많은 처녀가 바로 미첼이다. 신문에 날 정도예요. 얼마나 소문이 났으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보고. 자, 얼마나 좋아했는가 보십시오. 그 중에서 딱 미첼은 두 남자를 좋아해요. 1917년, 업쇼라는 남자를 만나요. 같은 고향 출신이지만은 부모는 캐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고, 이사 가버렸고, 업쇼는 해군사 관학교 합격했어요. 그 성적 불황으로 퇴교해요. 재입학했다가 또 퇴교당해. 이래서 조지아 마운틴에서 밀주업을 하는. 그러면 적어도 해군사 관학교 가서면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 퇴교당해가지고는 정신차려 가지고 뭘살 생각을 안 하고 정상으로 밀주업 산속에 들어갔어요. 비정상이죠. 근데 어쨌거나 미첼 자신도 말괄량이 좀 불량 소녀니까 남자도 이런 남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미첼은 또 어떠냐? 집안에서 보기엔 이 남자 안 되겠거든. 그 결혼 반대하니까 미첼은 개의치 않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 2년 만에 이혼해버려요. 2년 만에. 22년 9월에 했다가 24년 10월이니까 2년 1개월 만에 이혼해버립니다. 그지 맘대로죠. 지가 반대하거나 말거나 결혼한다. 해놓고는 뭐 같이 살아가거나 말거나 나는 이혼한다. 하고도 이혼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상처는 받아요. 그래서 신문사 들어갑니다. 지방지에. 애틀랜타 신문, 애틀랜타 저널 신문에 들어가요. 가서 1호판을 편집하는데 패기 미첼이라는 별명으로 엄청 부지런한 기사가 됩니다. 근데 그때 동료 기자 중에 존 마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 친구냐? 이 자기 이혼한 이 남자, 업쇼 친구입니다. 존 마시가.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존 마시가 친구니까, 동료 기자 친구니까 맨날 자주 왔었어요. 그때 미첼은 기자가 아니죠. 맨날 자기 남편한테 놀러 왔던 기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두 번째 남편이 바로 존 마시가 됩니다. 이혼한 뒤에는. 바로 이 남자가 두 번째 남편이 돼요. 이 남자는, 남편은, 기자로 있다가 전력회사 선전부장으로 가서, 뭐, 안온한 그야말로 멋진 직장이죠. 봉급 많이 받는 안전 직장. 근데 미첼이 오빠 권유로 마시와 결혼해 버립니다. 너 혼자 살다가 결혼한 겁니다. 그 이제 애틀랜타 그 지방지 기자가 됐죠. 기사 많이 썼다 그랬죠. 엄청 씁니다. 129개의 특집 기사, 85개의 시사 뉴스, 서평, 인터뷰 하는데 인터뷰 발렌티노 누굽니까? 춤잘 추는 남자, 탱고 춤잘 추는 남자. 그 인터뷰하는데 이때 막 흐문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온 세계 여성의 연인은 이걸 이 사람이 애틀랜타 와가지고 인터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서 만나가지고 딱 팔을 잡고는 호텔 그 티룸까지 가는 동안에 막 얼마나 설렜겠어요. 저구나 남자를 밝히는 처녀가. 처녀가 이제 유부녀지. 자, 이럴 때 이제 그러면서 한편 소설 씁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살아요. 거기는 자기 기술도 많이 들어가 있고, 여주인공에게. 32년까지 살았던 집.
크레센트 아파트멘트 1층. 덤프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뭐, 그런 건데, 어쨌거나, 자기들은 이제 그 집을 뭐, 별로 안 좋게 덤프집이다. 덤프다. 이렇게 불었다. 이게 나중에 불타고 없어져요. 자, 이 집이 이제 불타고 없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다 따로 지어놨습니다. 따로 지어가 이렇게 지어놔. 이 기념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본 겁니다. 여행 갔을 때.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마가렛 미첼 하우스에도 뮤지엄이 되어 있고, 마가렛 미첼 집과 박물관 함께 되어 있는 거고. 요 집이 이제 옆에서 보면, 아니, 나중에 몇 장면 있는데, 이집 옆에서 보면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앞에서, 앞에 사진은 이쪽에서 본 거고, 이쪽. 현관 앞에서 본 거고, 옆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간 게 이제 뒤에 나온 사진입니다. 그, 남부 백인, 이제 이, 발광이 사라지다를 잠깐 이제 여러분들이 볼때 조심해서 볼 거에 바로 이겁니다. 이 소설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노예와 남북전쟁, 미국 남북 및 역사적인 애틀랜타 묘사에서 정확성이 굉장히 결여되었다. 엄청나게 많이 틀리다. 오류가 많다. 책과 영화 모두 옛 남부 사회의 장밋빛 신화와 묘사에 치중했다. 꼭 이상향 같죠. 노예제들을 차별한 빛으로 묘사했다. 작중인물 대부분의 노예 소유자다. 전반적 스토리가 남북전쟁을 일으키는 노예제도 역할을 무시하고 잃어버린 그 원인, 잃어버린 그 신화에 몰두했다. 그러니까 마가렛 미첼 하우스 내부입니다. 지필했던 타작이. 이런데 미첼이 얼마나 이게 다양하냐 하면은 춤도 추고 막 그렇게 놀아나면서도 결혼 이혼도 마음대로 하고 하면서도 독서에서 애로물을 수집해서 나도 이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낙마를 무릎관절 다쳐서 신문사 5월에 사직해버렸거든. 그래서 독서에 열중합니다. 역사, 의학, 고고학 다방면에 걸쳐서 독서를 많이 해요. 그 무조건 해박해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유명했던 에로틱 작품을 엄청 수집해요. 그걸 다 읽어요. 근데 사실, 바람과 사이즈는 그렇게 에로틱한 건안 나오거든. 근데 이게, The Perfumed Garden of Sensual Delight. 육감적인 환락의 향기로운 정원, 뭐 그런 거죠. 딱 영어 직역을 하면은. 이 아랍 소설입니다. 아랍 소설을 아랍어 일종의 그 이제 실록 비슷한 그런 에로틱물인데 이게요. 아, 이 소설은 아마 세계 에로 문학사 중에서 메달권에 들어가는 대단히 해박한 멋진 책입니다. 우리나라도 번역돼 있어요. 여러분 아마 못 봐서 여러분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볼 필요 없는 책. 어쨌거나 그이 남성 여성의 육체적인 이그 묘사부터 온갖 이론적인 그걸 다 해가지고 했던 아주 여성한 책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름 외워두세요. 흔히 말하기를 페니힐 이래 말합니다. 이게 영국 소설이거든. 이 여자가 이제 커가지고 창녀가 돼가지고 겪었던 얘기를 쭉쓴 겁니다. 페니힐. 이거는 영국 첫 에로 소설로 법정에 섰던 첫 소설이고 세계 에로티시즘 문학사에서 딱그 영국 문학에서 일장에 나오는 지금도 이보다 더 에로틱한 소설이 영국에 없어요. 그 정도 소설 파니 힐입니다. 이런 걸이 미첼이 다 봤단 말이에요. 참 보통 우리가 미첼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이미지가 달라요. 자, 바람과 사랑이다. 맥밀란 출판사에서 냈거든. 맥밀란은 유명한 영국의 전통이 있는 그야말로 지금도 그 세계 인류 출판사죠. 맥밀란 가면은 이 편집장 미국의 맥밀란 지사가 있거든. 그 편집장이 원고 수집 이때는 작가들 이 어디 유명한 거잘 모르니까 편집부에서 출판사 편집부에서 전국을 순회한대요. 하면서 여기 소설 쓴 사람 없느냐, 시쓴 사람 없느냐, 수필 쓴 사람 없느냐 알아가지고 올라 수소문해가지고는 원고 검토하고 언제까지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
또 원고 보내러 가고 검토하고 이런 그 수집자 애틀랜타 왔어요. 왔을 때 다른 사람이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우연히 미첼도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또는 마지막 점심 먹는 자리인데 미첼도 불려간 거야. 갔다 나오면서 헤어지면서 나도 소설 쓴거 하나 있는데 줘도 돼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줬다 달라. 그걸 가지고 간 겁니다. 가지고 갔는데 미첼이 소설 줬다는 친구 이 얘기를 들은 친구들이 그 말광냥이가 친한 친구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뭐 그래 소설 쓴 줄을 딱 짐작해가지고 어떤 소녀였는가? 그냥 말광냥이야. 그 기자야. 근데 소설 썼다니까 한바탕 웃었다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미첼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망신당하는 게 아니냐 싶어서 원고를 찾아버리려고 도로 전보를 보내요. 도로 내그 창피하니까 돌려달라. 그때는 출판사들은 출간하겠다고 이미 결정되었다고. 이래서 미첼이 책 내기로 결정하고는 다시 또 안락해가 교장을 꼼꼼히 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장에는 36년에 출간된데 36년 나오기 직전까지 교정을 다 봐요. 그게 바로 그렇게 사라져요. 성서담으로 많이 읽혔고, 36년 6월 30일에 이제 나왔거든요. 이달 6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나온 달입니다. 이달이. 자, 성서담 베셀러인데, 이 소설이 제목의 출처는 다우슨이라는 영국의 시인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퇴폐파예요. 퇴폐파. 키나라. 이게 이제 시나라. 난 시나라를 읽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키나라로 그래요. 키나라. 키나라라는 시에서 유래했다. 이게 라틴어로는 이런 거고 영어로는 I am not what I was under the reign of the good. 이게 누구냐면은 reign of the good. 선량한 키나라의 아래를 지배를 받던 그 내가 아니다. 이 문구를 그대로 보면 그런 거죠. 이게 이제 호레스 로마 시인 호레스의 오드의 4권 1장에 나오는 요 로마의 호레스라는 유명한 그 로마 1급 문인입니다. 호레스. 이 오드라는 이 시에서 요구절을 보고 기나라를 따와 가지고 영국의 퇴폐파 작가인 다우슨이 키나라는 제목을 딱 내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실. 그게 이겁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진 키나라. 나는 모두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창백한 당신 백합화를, 그 말이죠. 키나라는 창백하고 고상한 백합화야. 마음에서 지워버리려고 춤추면서, 무리들과 함께 마구 장미꽃 던져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이 키나라라는 고상한 한 여인은 백합이야. 근데 겉보기에 더 예쁘고 화려하고 향기 좋은 장미에 취해 가지고 이 장미꽃 저 장미꽃을 막 잡았다 놓고 던지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나 나는 외롭고 연정이 그리워졌어. 그런데 막상 그래 놀아나 보니까 다른 겉보기 화려하고 이쁜 여자랑 놀아나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래서 도로 백합화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키나라가 그리워졌다. 그래서 내내 춤이 길었으니까 키나라, 난내 이름으로 당신에게 충실했었어.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놀아나면서도 당신을 잊은 적은 없다. 당신에게 충실하려 그랬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면은 상당히 사랑의 어떤 본질적인 사랑의 순수함, 거기에 대한 그림 같은 걸 그린 거죠. 여기서 제목이 나왔는데, 시대적인 배경은 딱 이때입니다. 1864년에 전쟁이 끝나거든요, 남북전쟁. 남북전쟁은 1861년 4월에 일어나서 65년에 끝납니다. 그러는데, 시대적인 배경은 전쟁이 끝날 요 때부터 1877년까지
나오거든. 근데 소설에는 1861년부터 나와요. 첫 장이 186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은 남북전쟁 출발부터 끝나고 그 뒤의 재건기까지 했는 거다. 이때 이제 클라이막스인 장군이 누구냐면은 남군은 후드 장군, 존벨 후드, 북군은 셔먼 장군. 그럼 이제 이 소설의 이제 클라이막스 후반부 가면은 애틀랜타를 포위한 북군 셔먼 장군이 공격에 실패합니다. 6일 후에 또 다시 또 실패해요. 이러니까 셔먼 장군이 어떻게 치느냐 하면은 결국은 후드 장군 그 남군을 물리친 뒤에 애틀랜타 점령해요. 한 뒤에 온 시내를 불태워버립니다. 그 영화에 나오죠, 여러분. 영화는 다 봤죠. 그게 바로 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알고 보면 이제, 아, 저게 북군 장군이 점령한 뒤에 불태우는구나, 알수 있는 거죠. 이 전투로 요 승리 때문에 링컨이 대선 전망이 밝아져요. 이미 링컨은 60년부터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전쟁 끝날 때 되면 64년이 차기 대통령 선거거든. 그 출마했어요. 당선되려고. 아직 인기 없었어요. 떨어질 뻔했어요. 근데 이제 이겼다 소리 듣고는 11월 8일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이 다시 당선되어 가지고 고이즈맨 죽어버리죠. 84년에 다시 84년 64년에 재선돼서 65년에 재선 취임해서 곧바로 죽어버렸죠. 총 맞고. 예. 자, 셔먼 장군이거든. 자, 고약하게 생겼죠. 비록 북군을 위해서는 승리를 안겨주고 링컨을 재선시키는 데 도움을 준 전투였지만은 장군으로서는 현대전의 창시자. 그러나 서부개척 시대에 원주민 토벌에 앞장섰고 잔혹해요. 북군 장군인데도 그러면 뭐 흑인 노예제 반대 뭐 그런 거 없어요. 군인은 그냥 잔혹한 거예요. 남군에 최대한 타격을 주는 전면전. 이걸 그래서 이제 현대전의 창시자를 정계에 투신해라. 당신 대통령이 나오면 당선된다. 링컨 뒤에. 안에 끝까지 군인을 남았다가 남북전쟁 회고록 맞습니다. 참 군인당 군인. 이걸로 이제 미국 그 전쟁사에는 남는 겁니다. 자, 셔먼 행진가 이게 유명합니다. 셔먼스 마치. 그냥 셔먼스 마치 여기까지만 쓰면 다 알아요. 그게 바다까지 가거든. 어디까지 갔냐면은 애틀랜타에서 여러분 미국 지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애틀랜타 사바나, 사바나는 저 남쪽 바로 바닷가입니다. 그 해안까지 쫙 그냥 40마일 폭 군인들이 쫙 이렇게 서가지고는 사냥물이 하듯이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그 안에는 그냥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셔먼 장군의 별명이 서부 아틀라. 아틀라는 누구냐면은 그 후운족. 게르만 민족 대이동수 5세기에 유럽의 게르만 대인족 그게 후운족이 쳐들어와서 전 유럽의 그 민족들을 다 피난 가도록 만드는 게그 게르만족 대이동이거든. 그걸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아틀라입니다. 만약 아틀라가 그때 자 그렇게 정복해서 잘했으면은 유럽이 어쩌면은 엄청난 큰 나라 하나만 들었을지 몰라요. 그 정도로 아주 잔혹한. 무조건 왜 겁나느냐 아틀라가. 무조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멸족시켜버려요, 상대를. 그래서 이제 서부 아틀라, 이렇게 부르는 별명을 가진 셔먼 장군입니다. 이게 됐거든. 요 캠페인이 64년 11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이게 남북이 항복해 버렸죠. 연말에. 크리스마스 이틀 전인가. 이제 승리했거든. 여기 이틀 전이죠. 그러니까 21일이었어. 나 3일 전이지. 이러니까 뭐, 링컨이 얼마나 좋아요. 이겁니다. 빨간 거는 북군이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쫓겨가는 거고. 파란 게 이제 셔먼 장군이 쳐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애틀랜타 여기죠. 애틀랜타 확 그냥 태워버리고는 이 둘로 나눠져가지고 합쳐서 여기서 합쳐가지고
또 여기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알겠죠? 40마일 이걸 두고 이쪽에 한 군행렬, 이쪽에 군행렬 해가지고 가운데는 그냥 완전히 불태워 나가는 이게 이제 이렇게 나란히 쫙 가잖아요. 40마일. 요걸 요만큼은 넓이로 다 불태워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그냥 몰살시키는 작전, 토끼머리 작전. 그러니까 서부 아틀란을 들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다 불태우는 겁니다. 그 정도 불태워버려요. 그냥 항복하거나 말거나 뭐 포로도 없어요. 포로도 안 잡아. 다 죽여버려요. 이때 상징하는 노래가 Marching Through Georgia. 조지아를 행진하는 조지아 행진곡 뭐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되겠죠. 자, 스칼렛 오하라 소설입니다. 여러분 바람과의 사진은 다 봤죠? 소설 본 분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냥 그 영화만 좋아하지 말고 소설 볼만 해요. 영화 소설 큰 차이가 납니다. 영화 감독은 나중에 나오는데 영화 감독은 유대인이거든. 유대인을 가진 노예제 반대야. 흑인 노예 인종차별 반대예요. 그래가지고 영화에서는 그 흑인 차별하거나 흑인 멸시하는 남부 그걸 대폭 삭제해버립니다. 대폭 삭제해버리고 안 나타내요. 남북은 남부를 막 미화하는 걸 삭제했는데도 보면은 그냥 우리 눈에는 그 남부 편이야. 소설은 훨씬 더 심하죠. 이 자기 집안 미첼 자기 집안 어머니 아버지를 막 바꾸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짬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스칼렛 오하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여주인공을 이봐요. 프랑스계 귀족 딸로 만들어가지고는 대혁명을 피해서 하이티까지 피난을 왔다. 그러다 하이티다가 미국 와서 찰스턴에 정착했다. 찰스턴이 그 남북이 일어난 도시 아닙니까?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엘렌은 사촌을 사랑해. 어머니가. 집안 반대 부딪히니까 루이지아나를 피신했다가 술집에서 시비하다가 자기 사촌이 죽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아이 난뭐내 사랑하는 남자 죽었으니까 나는 시집 안 가고 수도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 그러지 말고 시집 가라. 15살 때 아버지 뿔 남자와 결혼하는 걸 용인했다. 스칼렛 어머니를 이런 인물로 설정했습니다. 자기 같은 거야. 자기 같은 기질이 그냥 어머니한테 딱 대입시켜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런 어머니의 딸 스칼렛 오하라. 이제 착각하지 마십시오. 미첼 전개하고. 주요 인물은 스칼렛 오하라는 이렇고 그다음 아버지 피를 아일랜드 가톨릭계 이건 이제 스칼렛 오하라입니다. 오하라의 아버지가 사실 미첼 아버지는 스코틀랜드 계였거든. 어머니는 아일랜드가 거꾸로 한번 거죠. 아버지 가톨릭계를 아버지가 뒤집어 씌워가지고는 아버지가 21살 때 미국 와서 사실은 본래 미첼 집안은 100년 동안 애틀랜타 벌써 전통 있는 명문가잖아요. 근데 여기 요래 맞는 거예요. 소설에서는 오하라 아버지는 21살 때 미국 와서 사반나항 그 이제 셔먼 장군이 밀고 들어간 끝까지 간 항구 있죠. 거기에서 장사꾼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는 망해가는 타라 농장주를 유인해서 도박으로 뺏어버립니다. 도박으로 인간 망종을 만든 거예요. 돈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그럼 타라는 가공의 지명입니다. 나중에 다 나와요. 실제로 없는 지명이에요. 프랑스적 문화에서 성장했다. 이건 어머니죠. 검은 머리, 푸른 눈, 흰살길로 허리 인치는 17인치. 17인치면 어느 정도예요? 두 여동생. 이 소설입니다. 일찍 죽은 세 남동생. 스칼렛 남편이 셋입니다. 셋. 여고 졸업 후 책 한 권 안 읽었어. 소설 첫 장면이 1861년 4월. 4월이 뭡니까? 바로 남북전쟁이 일어나던 달이 4월입니다. 똑같은 달이에요. 이때 이제 첫 장면이거든. 이 소설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선벨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선벨라. 이건 여러분, 이 소설뿐이 아니고,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사선벨라는 남부 미녀. 옛날에 뭐 5월, 오나라, 월나라 미녀 많다고 오희 월녀 그런 중국 속담이 있듯이 이건 사선벨르
미국 남부 지역의 귀족집 교양과 품위를 갖춘 매력 있는 숙녀, 그걸 사상 벨리 이래 말. 벨리라는 건 불어로 뷰티거든, 뷰티. 이쁘단 뜻이에요. 그 치장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영화 장면 떠올려 보시죠. 훕스커트는 이 스커트 안에다가 그뭘 넣어요. 쫙 이렇게 공격 날개처럼 펼쳐 있죠. 이만하게 주위에 못 오게 사람들. 그게 바로 훕스커트입니다. 나도 이렇게 찾아보느라고 애먹었어요. 골세트 탁 끼고. 판타네트, 이건 어떤 옷이에요? 딱좀 벌렁한 옷이가. 와이드 브림, 이게 이제 주름이 넓게, 주름이 탁 잡힌 스토리 헤드. 그걸 지금 모자를 딱 쓰고, 길고 이렇게 주름 잡힌 그런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장갑을, 여름에도 장갑을 탁 끼고, 거기다가 파라솔과 우산을 다 들고 다니고, 안 더워도 계속 붙이고. 성은 세 남편 따라서 해밀턴 오하라, 케네디 오하라, 버틀로 오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애는 평등하게 한 남편에 한 애씩. 이게 소설에 나오는 스칼렛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이 유명한 레드 버틀러 이런 말이죠. 이세 남자가 살면서도 오직 마음은 처녀 때부터 애슐리 윌크스 요것만 연모하고. 이 남자한테 참이 남자도 어지간해. 그러면 그냥 장가 가지 뭐 자꾸 딴데 가가지고 그렇게 여자 속을 태워요. 그 죄가 많아 그 남자도. 레드 바틀러 이게 이제 제일 매력 있는 남자로 나오죠. 찰스톤에서 온 방문자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고 웨스트 포인트에서 쫓겨난 검은 양 그런 별명도 있고. 웨스트포인트 쪽 학교 다니다 쫓겨났어요. 왜? 불량 뭐 노름하다 뭐 그랬겠죠. 재산은 50만 달러. 현재 가치는 800만 달러. 800만 부자 같은 엄청 부자입니다. 스칼렛이 애슐리와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딱 보고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레드 버틀러가 바람막이 사라지다 보면 소설 전체가 그 레드 버틀러가 와라를 어떻게 꼬시느냐. 그 과정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영화는 그걸 고마 딱 초점 맞췄죠. 그 주축 이루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난 당신 사랑하는 걸 사랑한다. 그런데도 당신을 하여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해주지. 해줄 수가 없다. 알게 해줄 수가 없다. 아무 노력해도 안 돼. 너는, 당신은 너무 잔혹해. 누구한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무 잔혹하다. 이게 이제, 버틀러가 항상 이 여자에게 느끼는, 결혼해서도 느끼는. 왜? 그럼, 이 여자가 그 남편을 막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건 없다는 거야. 헤어진 뒤에, 남편이 떠난 뒤에서야 다시 그리워하는 거야. 살았을 때 그랬으면 그 남자가 얼마나 좋아했겠지. 살았을 동안에 한 번도 그런 표현 안 해요. 근데 이 바틀러는 악명이자자합니다. 한 처녀 데리고 나가서 발광해서 마차 부시고는 도주해 가지고 길 잃었다며 하룻밤 자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결혼한 줄 알았다면 결혼 안 한다고 공개 선언해 버려요. 아무렇게도 안 했는데 왜 결혼해야 되느냐? 악명이자자합니다. 이러니까 이 여자 오빠가 격투 신청해 가지고 도로 죽어 버려요. 바틀러 싸움도 잘하니까 그런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듣고 바틀러는 스칼렛 오하라가 두 가지 생각합니다. 애슐리가 내 명예에 관계되는 일을 해줬으면, 내가 만약 저런 일 당했으면 애슐리가 결투할까? 안 해주겠지. 그러나, 신사이기에 결혼 안 했다는 말은 못할 거다. 만약에 애슐리가 레드 바틀러 같았으면 그 여자가 결혼을 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결혼하고 싶었으면 이런 생각까지 다 해요. 거꾸로 바틀러, 그동안에 별거 아닌 남자를 봤다가, 참 멋있는 남자다. 참 저런 남자 좋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바틀러는 예상외로 굉장히 해박합니다. 독설 많이 해가지고. 온갖 중남미를 다 다니면 밀매에 도박에 뭐 못하는 게 없고
수로 안내 전문인, 이게 이제 마크 트웨인이 어렸을 때, 갓날 때 수로 안내인 애가 돈 벌었잖아요. 제일 돈 많이 버는 직업이거든, 이게. 이걸 직접 거느린 수로 안내인을 배에 태워서 다니기는 드뭅니다. 한국 부근에 가서 고용해서 나가주는 길 봐주는 수로 안내인이거든. 근데 아예 배를 태워서 다녀요. 그러면 엄청 큰 배에 돈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런 배를 네 척이나 가지고 있는 선주예요. 대단한 그 당시 갑부죠. 애슐리는 이제 항도에다가 뭐참 갑갑하네. 그래. 그런데도 노예 해방해야 된다. 진보적이에요. 애슐리 혼자. 좀 외톨이에요. 그러면 전쟁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할 때 전쟁하는 동안에도 레드 바틀러와 애슐리 둘만이 남군이 패배하는 걸 예언하고 확신하고 말해요. 나머지는 다 남군이 이길 줄 알아요. 그만큼 우불한 개구리들이죠. 사촌 여동생 멜라니와 애슐리가 결혼하잖아요. 이 집이 전통이야. 사촌끼리 결혼하는 게. 남부인 중 드물게 유식했고. 해밀턴. 메란디 오빠로 스칼렛 첫 남편이 됩니다. 근데 바로 남북전쟁 때 가서 죽어버려요. 남부인을 묘사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스필스 때잘 봐야 돼요. 좋은 목화를 생산하고, 승마술이 뛰어나고, 사격에 능숙하고, 날렵하게 춤추고, 부인에게 친절하게 서비스하고, 남 못지않게 술 마시고, 대화할 수 있는 것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뿐이다. 요거야. 책 속에 들은 내용에서 뭔가 배우는 재능이 부족하다. 조지아인들이 남부인 귀족을 평하는 대목. 딱 요래요. 저런 걸잘 써야 수필, 명수필이 됩니다. 전 5부 중에 제 1부거든. 1부는 61년부터 62년 5월까지. 61년 4월부터 5월까지. 그 1년이죠. 타라 농장에서 실감 안 나. 저녁 나도 그냥 잘 살고 아주 잘 살아요. 2부, 62년부터 64년까지. 봄까지. 스칼렛. 신흥도시 애틀랜타 시골 모델에 가요. 애슐리 아내 메라니와 함께 살아요. 곧 기억나죠? 버틀러와 스칼렛 레드 바틀러와 스칼렛이 춤출 때 버틀러가 유혹하려고 이제 춤추네. 말주옥이 잔인한 전쟁이 끝나는 날. 이거 아이 부릅니다. 이제 스칼렛이 버틀러에게 저 공명과 가사가 뭐냐가 이겁니다. 이거 참 좋아요. 여러분 자료에 다 나오죠? 자료에 아주 나와요. 남북은 북군 갈것 없이 아주 달콤한 노래입니다. 전쟁 중에 사랑하는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애틋한 연인들의 마음 아주 서정적으로 잘 그렸어요. 이거 보시고 3부는 1864년 5월에 시작돼서 애틀랜타가 완전히 포위당해버리는 거. 이때 이제 스칼렛이 노래를 불러요. 피아노를 연주하는 노래가 뭐냐면 헝클어진 금빛 머리 이슬에 젖었네. 상당히 비극적이네. 슬퍼. 그러니까 버틀러가 그런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켄터키 옛집 쳐라 이렇게 주문한 4부입니다. 4부는 66년 정월부터 바로 그 뒤에 전쟁 끝난 뒤의 변화. 이때는 이제 이미 그 버틀러하고 스칼렛하고 같이 살 때죠. 전쟁 끝난 뒤에 이제 스켈웨그. 남부 백인들이 곰신 거꾸로 신는 거, 북부 편드는 거, 카페트 베거, 카페트 거지 그런 거죠. 이거는 북부인들이 남부로 곰신 거꾸로 신는 거, 이런 용어가 대유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런 사람들은 남부에서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당선되고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5부는 신혼여행은 뉴 오렌지로 가서 즐김부터 둘이 헤어질 때까지. 여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그확 떠나버려 그냥 바틀러는 남자답게. 근데 스칼렛이 그때서야 내가 사랑한 남자는 이 남자라는 걸 그때서야 알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영화됐거든. 영화됐는데 이건 뭐 영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나무주연 선택으로 2년이 늦게 촬영했어요. 여자는 1,400명 인터뷰에서 골란 것이 바로 이 여자. 원작은 남부적 인종의식이고, 원작은 요랬거든. 아까 내가 얘기했죠. 남부에 대한 그 전통, 이걸 그리워하는 거. 오히려 남북전쟁으로 노예가 해방됨으로써 생활의 뿌리가 뽑혀가지고 불안해졌다. 그런 식으로 본게 소설의 기본 입장이야. 근데 유대인 감독이 반대해서 그런 거 대폭 삭제하고, 그게 노예도 거의 빼버리고, 시사회 날 애틀랜타에서는 영화를 보니까 거기도 괜찮으니까 대축제가 벌어졌다는 거. 이때 우리가 이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마틴 루터 킹을 하게 되는데,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이 10살 때이 시사회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참 역사라는 게참 아이러니하죠. 마틴 루터 마르틴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이 기념센터에 가면 이걸 이제 확인해 준다고 그럽니다. 영화 휩쓸었어요. 근데 이 레트 바틀러의 역을 뽑을 때 원래 게리 쿠퍼가 당선됐대요. 그런데 게리 쿠퍼가 거절해요. 지난번에 해밍웨이 할때눈 위에 종을 울리나가 게리 쿠퍼였잖아요, 주인공이. 근데 그 게리 쿠퍼가 난 이난주보다는 더 나은데, 그런데 이제 게리 쿠퍼는 자기 생각에는 이게 좀잘 맞지 않다, 성격상. 사실 안 맞죠. 이때 바틀러는 그라 케이블이 제일입니다. 딱 알맞은 그 남자로서 거의 온갖 나쁜 짓, 망고 풍상 다 겪어서 세상을 조종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런 걸로 레드 바틀러 능글맞은, 게르크폰 능글맞은 인간은 안 맞죠. 그 게르크폰 자기 자신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아는 거야. 근데 이제 거절해버린 거야. 비비안 리, 이건 뭐 나도 좋아하니까 뭐. 애슐리 역은 이제 바로 이 남자. 2차 대전 때 죽어요. 2차 대전, 1943년 2차 대전 끝난 전이죠. 45년에 끝나니까. 2차 대전 때 독일 공군 피격으로 죽어버립니다. 애슐리는 딱 적합해요. 이 여자는 흑인인데 조연인데, 이때는 시상식에 참석도 안 시켜요, 흑인을. 그래가지고 LA에서 할때 참석했다 그럽니다. 조연상, 흑인 조연상 처음이죠. 세, 요게 여주인공이죠. 이게 사촌. 그 자기 애인을 아내죠. 이게 애슐리 아내. 이게 마가리트 미첼 작가입니다. 이게 그랄 케이블이에요. 여러분, 영화 한번 다시 보고, 오늘 다시 이 영화를 내 얘기 듣고 다시 한번 영화 보시면은 훨씬 더 깊이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애슐이죠. 이게 애슐이고 애슐이 마누라. 그리고 미첼. 이게 거의 마지막, 이게 아마 마지막 장면일 거예요, 이 장면이. 여우주연상. 이건 뭐 소감 별로 들거 없어요. 감사한 얘기밖에 없어요. 자, 이제 2차 대전이 나니까 미첼이 적극 참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전쟁 채권도 팔아주고, 간호사로 지원병으로 나가기도 하고, 군복도 제작하고, 현금으로 돈을 엄청 벌었거든. 이게 온 세계를 번역 다 되니까 영화도 되고 뭐. 군함 두 척을 사요. 희사해요. 그 군함 두 척도 없어집니다, 이럴 때. 가달카날 전투, 요건 여러분 알아두세요. 가달카날 전투는 이제 일본이 처음에, 일본이 승기를 잡았잖아요. 진주만 폭격, 하와이 폭격한 뒤에. 그랬는데 가달카날에서 일본이 져요. 이 전투가 치열합니다. 1942년 11월 13일에 치열한 데거든. 여기서 일본이 패배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남태평양 그 남양군도, 거기에서 일본이 발판을 잃음으로써
이미 일본은 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국제정세 아는 사람들은 과달카날에서 일본이 패배했다. 이건 우리나라 신문에는 안 나요. 일본 신문에는 안 나. 자기들이 이긴 걸로 나요. 거짓말로. 그러나 이제 국제정세 단파 방송 듣는 사람들은 알고는 아, 일본이 드디어 언젠가는 항복할 수밖에 없다. 알아요. 그 2차 대전은 미국과 일본 전쟁에서 그 분승을 이룬 것이 바로 과달카날 전투입니다. 이때 그냥 이 미첼이 준 배가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건 나중에 폭발 실험으로 파괴된 거,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이게 자기 배에 탔던 겁니다. 기념사진. 49세에 남편과 극장에 영화 보러 가던 중에 피치스트리트 여기에 길 건너다가 술 취한 택시에 치여서 의식불명 깨버립니다. 바로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그래도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5일 뒤에 의식 회복 못한 채 죽어버렸습니다. 애틀랜타 오클랜드 묘지에 안장돼 있고, 이게 그 당시 길 건너던 부근입니다. 그때 사진이고, 이게 묘지거든요. 이 묘지 우리 가봤죠. 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그때 갔던 박물관이거든. 그 살던 집 박물관도 우리가 가봤고, 여기 이제 바로 사이드 박물관입니다. 여기 뭐 엄청 사진 많아요. 온갖 게다 있어요. 이 자료 다 보려면 뭐 한참 걸리지 마. 대충 봐버려. 그 다음에 로드 투 타라 뮤지엄이라는 게 있어요. 타라로 가는 길. 근데 사실 타라는 가공의 지명이거든요. 애틀랜타 남향 15마일 존스보로에 위치했는데 영화 배경이에요. 영화를 거기서 촬영한 거예요. 타라는 설정한 조지아주 가상 농장 이름입니다. 애틀랜타 남서쪽으로 20마일 떨어진 프린트강 동쪽 크레이턴 타운 카운티에 존스보로에서 5마일 떨어진 곳. 거기다가 가상의 마을을 지어서 근사한 집을 지은 겁니다. 원래 자기 그때 봤던 시골집은 2층 목조 소박한 농가인데 소소하게 아주 궁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살아가는 길을 에트라스에서 근사하게 해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이건 뭐를 못 갔어요. 로드 투 타라 뮤지엄. 타라 박물관으로 가는 길 해가지고 근사하게 지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데입니다. 근데 뭐, 요 안내 파는 곳이 다 있어요. 타라가 어디냐? 가공의 지명이라는 거. 타라가 어떤 거냐? 진짜 타라가 있느냐? 다 없어요. 타라라는 지명이 진짜는 없다. 그걸 나타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자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급속도로 빨리 탁 진행해서 오늘로서 미첼을 끝냅니다. 이게 다그 제시된 것들이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실물 전시가 적어요.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그래서 마을에서 미첼을 끝내고 다음 주에는 아인슈타인을 하게 됩니다.